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 중에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제 그 아날로그의 네. 역사, 그 다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메커니즘 비교,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가 왜 요즘에 각광받고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복귀하고 열광하는가까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저께 사실은 저희 소노리스 그 송 부부장하고도 또 제가 또 굉장히 오래된 그 사이에서 좀 이렇게 포노앰프하고 스카프셋을 렌트를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중에 어저께부터 저녁 때부터 들어봐가지고 아 이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좀 정확한 게 아니고 제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했는데. 한꺼번에 이제 리스닝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기는 뭐하고 하니까 저 외에 이제 세 분씩 들어와서 그 가요, 클래식, 그 다음에 재즈 한 곡씩만 딱 듣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다 들어본 다음에 한번 이제 각자 이렇게 느낌이 어떻던 거다라는 부분을 그냥 뭐 우리 다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동문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걸 하고 오늘 그 수업은 끝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이제 매주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또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강제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 우리 그 양 선생님이 반장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박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잠깐 수업 들어가야지. 예, 네. 그 사모님 잠깐. 자기를. 아, 예, 예. 네, 사모님, 저기 잠깐만. 말씀보다도 그냥 가. 아니, 뭐, 거기서 그냥 가. 저기.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또 가고 싶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뭐 제가 원래 강의라고 했는데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못하고 제 직원들 때도 못한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오늘 같은 내용은 사실은 저보다는 이론님이 제가 이제 한 최고의 강의를 보습니다. 이론님이 더 어울리는 내용인데 저는 기술적인 내용이 더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날로그의 역사라고 하면, 뭐, 역사하면, 뭐, 몇 년도 무엇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대충 그래도 그 정도 뭐, 추궁기도 알고, 그, 스파이 알고, LP도 알고, 뭐 이런 것 정도는 대충 알고 있겠다. 그 정도 보세요. 아, 예, 좋아요. 예, 그 정도 아시죠? 예,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아실 때는 몇 년도에 뭐가 어떻고, 딱 하나만 있잖아요. 몇 년도. 에이스는 1897년도에 제일 먼저 추궁기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도 녹음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녹음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녹음이 돼야 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디슨이 그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큰 깔때기 같은 이런 것들을 두고, 폰이죠. 폰에다가 깔때기 같은 걸 해서 말을 하면 공기가 굉장히 더 지나가라 하니까 요거를 자약점이라고 하는 이 움직이는 판을 사용해서 요거를 한번 그 안녕 닭이라든가 구석 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아가지고 온천에 감아들어서 이렇게 1천 시간 돌리면서 한번 녹음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개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레이어의 기본적인 녹음 방식 그거를 갖고 거꾸로 돌리면서 거꾸로 돌리면서 이제 그 하늘을 저기다 갖다 대니까 아, 이 홈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면서, 다이어프레임이 움직이니까, 하늘이 다이어프레임을 붙여있어요. 다이어프레임이 동그랗게 되는 판인데, 거기다 하늘이 붙어. 여기 이제 움직이니까, 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거 했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디슨 방식의 추궁기 시작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그, 녹음이라고 하면 이게 철사투를 있죠, 철사투. 철사투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녹음하는 방식이에요. 철사철이 금속이니까, 철기통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자석이 철사철이 쭉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자석이 가까이 갖다 대고, 몰려가면서 이렇게 철사철에
차수기 새 것도 약하고 새고 약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또 나중에 또 처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또 거기 자석에 붙는 재질로 갖다 대면 이게 또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상품화가 안 됐죠. 근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결국은 그 저거 레코드 플레이어, 그 마그네틱 타입 레코드 플레이어, 리드기라든가 카세트 대기라든가 이런 걸로 발전을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음악을 제대로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 에디슨의 원조입니다, 원조. 근데 에디슨은 요즘 와서 평가 받는 거는 사기꾼이었다는 평가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남의 특허 뺏어먹게 하게 내 전문가고, 테슬라의 특허도 지가 다 뺏어먹고, 막 이런 게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늘이, 그, 지우셔도 됩니다. 그니까? 네. 시원시원하게 쓰십시오. 저희 김인호 이사장님께서 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저희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통이지만 일단 평면을 이야기할게요. 앉으셔도 됩니다. 예. 네. 응? 앉으셔 하시면 됩니다. 그럴까? 예. 네. 그래서 이제 평면이 왜 이렇게 삐끄러워? 마음이 있든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하죠. 이렇게 다이아프램이라고 평면, 평판, 이렇게 동그란 판이 있는데, 이 판에 이게 나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하면 뿌옇게 나오고 하는 이런 판이에요. 그때는 얇은 철판으로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끝에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심 바늘이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녹음할 때 이런 알루미늄 박이나 주석 박이나 그런 뭐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했는데 요거를 여기서 아 하면은 이 판이 평면으로 보면 두루루 떤단 말이에요. 두루루 떠니까 요게 뜨는데 요게 일정 시간으로 움직여요. 일정 시간 움직이면 요게 뜨는 것 때문에 여기를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아래위로 움직입니다. 아래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녹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바늘을 들어 올리고, 이 판을 다시, 이까지 갔으니까, 이걸 다시 또 이제 다시 밀고, 그 속도 그대로 딱 감았더니, 요 바늘이 사람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바늘이 요 홈을 따라서, 지가 했던 홈을 따라서 오락내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기서, 그때 나왔던 소리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녹음의 최초 방식이에요. 최초, 에디슨 방식이에요. 야. 근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자네 같은 고수가? 아유.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에디슨 방식인데 에디슨 방식은 이게 아래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힘에 따라서 이게 너무 뭐 밀리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재생할 때 보면 힘이 이게 좀 골고루 제대로 안 가가지고 음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손상이 컸어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파내니까. 근데 이제 요거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기술적인 발전도 중간에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LP의 방식이 베를린어 방식입니다. 요 베를린어라는 사람이 그 원판형을 도전을 해요. 근데 이 에디슨은 요렇게 제가 표시했지만 사실은 여기 방을 끝에 원통으로 했어요. 원통으로. 여기다가 이제 박을 붙이고 요게 일정하게 속도로 돌면 요게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요거 그래서 에디슨 방식은 대부분 원통으로 된 게 많아요. 물론 에디슨도 나중에 베를린어 때문에 원판을 만듭니다. 원판을 만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녹음하는 거는 이렇게 쑤셔넣는 방식 찔러내는 방식으로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디슨 할 때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찔러넣고 빼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해야 될 거고 좀 이따 보면 내가 간단히 설명 드릴 거지만은 투명기 보러 갔을 때, 아, 이게 에디슨 방식인가? 이게 베를린어 방식인가? 보는 방법이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베를린어는 혼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뭐, 녹음할까 하면은,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이 내려왔어요. 다이아프램이 옆으로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면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원판을 돌리면서 이게
그 여기다 얇은 막, 박을 입혀갖고 돌리면서.